이번에는 라리가 다섯 개. 라리가 뭐가 있었을까? 파사홍 안녕하세요. 빠꾼군입니다. 자, 이렇게 계약에 들어가면은 Great Finisher라고 일단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지금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있고 뭐 살라, 인모빌레, 블라우비치, 벤제마, 레반도프스키 등등 많이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은 손흥민이 빠졌어. 요즘에 손흥민처럼 폼 좋은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손흥민이 없다는 거,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. 살라를 제외하고는 다 센터포워드네요. 자, 한번 살라가 나와주면 땡큐긴 한데 사실은 오바메양이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, 그렇죠, 오바메양이 속도가 87이면서 또 키가 크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. 오, 여기 데이비드도 좀 빠르네. 데이비드 누네즈도 빠르고. 자, 이렇게가 있는데 어떤 선수 과연 나올까요?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. 이것도 세운뿐인가? 그러네요. 과연 나의 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가자. 일단은 다섯 개 나와줘야지 무조건. 별 다섯 개는 일단은 필수지. 그래, 빠른 스트라이크 나왔으니까 됐지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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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잖아. 과연 이번에는 라리가 다섯 개. 라리가 뭐가 있었을까? 오바메양인가? 오바메양? 멤피스 데파이. 데파이 나왔고요. 그리트 피니셔 데파이. 그래, 내가 원하는 스트라이크가 아니긴 했지만 뭐 나쁘지 않은 건, 대파이 나쁘지 않은 옵션이야 솔직히. 괜찮아, 괜찮아. 마지막 한 장 가자 가자. 들어와라 가자. 리그암, 리그암? 아, 데이비드. 오, 아까 그 빠르다고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드 나왔네요. 오, 나이도 21살밖에 안 먹었네. 괜찮네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, 여기도. 일단 아까 데파이가 속도 78에 나머지는 초록불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, 그 다음에 데이비드가 82에 노란불이 주로 들어온 상태네요. 누네즈가 81에 노란 빨간불. 하... 솔직히 고만고만하다. 그냥 애투 쓰자. 그냥 애투 쓸래. 아우, 살라 말해야 되는데. 냉정하게 이번 뽑기는 실패!